조선왕조실록 광해일기에는 매우 기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1년인 1601년 9월 25일자 기록을 보면 한 달 전 강원도 일대에 괴비행물체가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춘천, 양양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목격됐는데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고 하니 기상현상으로 인한 오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서 동시에 목격된 아주 객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비행물체에 대한 형상에 대한 묘사들이 모두 길고 둥그런 물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의 UFO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운반행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는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오전에 강원도 동해상에서 나타난 비행체가 평안도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 떨어내릴 듯 하더니 한 장 정도 다시 위로 굽어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두 조각이 나서 한 조각은 동남쪽으로 가고 한 조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는 요즘 이야기한 UFO에서 형체, 변화형 UFO의 비행 특성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